그참 상담자분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뭐 송승헌처럼 뭐 다시 돌아가도 만약에 와이프가 그 상황에 처했을 경우는 다 때렸을 것 같아요. 주먹이 날라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과연 저희가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상담자 선생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혐의 내용이 쌍방 폭행에 대해서 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 쌍방 폭행이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먹 싸움을 한다. 양측이 서로 폭행에 가해서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유연력을 행사한다. 그것을 쌍방 폭행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해당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담자분께서 뭐 쌍방폭행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시잖아요. 본인은 잘못 사는 게 없다. 정당방위라는 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내가 그것을 방어했을 때만 인정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좁게 해석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이걸 이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례나 판례들을 찾아봤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좀 그래서 간신히 하나 찾은 게 뭐냐면 그 경찰관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뭐 체포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항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됐는데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외관상 명확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미 그 폭행을 먼저 가한 이 스토킹을 했던 상대방 남성이 도망을 가고 있었고 폭행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떤 폭행이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는 아마 벌금형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전과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수사를 종료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과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게좀 좋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 남자는 대체 그럼 이 여자를 왜 쫓아간 걸까요? 뭐 정말 좋아해서 간 건지 아니면 뭐 범죄 그 대상으로 삼으려고 간 건지 사연만을 좀알 수가 없는데 좀 어떤 거 같아요? 사실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그 행태만 놓고 보면은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볼려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범죄의 전 단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스토킹 자체, 그러니까 스토킹에서 뭐 폭행이나 뭐 주거침입으로 나아간 경우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에 관한 이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제 한창 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아직까지는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처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사연에 나오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폭행, 스토킹뿐만 아니고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봐야 될게 이제 또 몰래카메라 문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뭐 사진 자체가 뭐 한마디로 나체 사진이라든가 뭐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꼭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동의 없이 촬영을 했으면 몰래카메라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그 몰래카메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그 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가 설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신체 부위에 그러한 신체 부위가 그러한 사진이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볼수 있죠. 네, 근데 문제가 이 말씀하신 그 성폭력 특별법의 법 조항 자체가 약간 일반 국민 법감정과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약간 불분명한 단어, 주관적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좀 보신 분들 있겠지만 다리 사진,
발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이게 솔직 수출에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말 몰래카메라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가해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언론인이나 또 뭐 고위 공직자들도 이런 가해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 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몰래카메라 몰래 촬영의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계절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 계절에 많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범죄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상담자분께 이제 솔루션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해가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토킹 행위만을 특별히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해당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를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소하시거나 경찰에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